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11 만의 득점포를 가동시키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의 많은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했는데요.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그리 강하다고 평가받는 팀은 아니지만, 워낙 토트넘 핫스퍼의 최근 경기력 자체가 연일 최악의 플레이들만 보여주고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도깨비 팀으로 유명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 팀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상당히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무려 4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활약을 발휘해내면서 4-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무려 111 동안 전혀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자신의 부진을 씻어내는 부활포를 터뜨리면서 국내 축구 팬들과 토트넘 핫스퍼 팬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지금까지는 워낙에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워낙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선수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부진은 일본에서도 사실 이때다 싶은 억까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손흥민 선수가 부활포를 터트림에 따라 많은 일본 축구 팬들도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존재, 맷 도어티의 좋은 폼, 손흥민의 오랜만의 골, 젊은 선수들의 생기있고 활발한 모습과 좋은 플레이의 일색의 후반전이었다. 전반전 오늘처럼 무실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팬들의 마음도 편하니 무실점을 계속해주면 좋겠다. 역시 손흥민이 활약한다면 그것이 토트넘의 승리로 이어지네. 역시 손흥민은 아시아의 영웅이야.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역시 엄청나다. 이대로라면 4위 이내로도 갈 수 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노려볼 만하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있지만 난 손흥민이 아시아 넘버원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한다. 해리 케인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엄청났네. 손흥민은 겨우 한 골. 이걸로 시즌 총 4골인가. 하지만 출장 시간을 고려하면 미토마가 손흥민보다 상위 레벨이야. 무엇보다 에메르송보다 맷 도어티를 선발로 써준 것이 크다. 완강하게 시즌 초반에는 도어티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폼을 유지하는 도어티는 훌륭하다. 교체로 들어온 사르는 더욱 치고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토너먼트에서는 제드 스펜스 정도 써주면 좋겠다. 전반전에 실점했으면 평소처럼 질질 끌렸을지도 모르겠다. 브리안 힐이 드디어 폼을 찾기 시작했나? 상대팀의 깊은 곳까지 공을 가져가도 대한 쿨셉스키 이외에는 생각할 선수가 없었는데 말이야. 브리안 힐이 오늘의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전반전은 중반부터 완전 샌드백 수준이어서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했었는데, 후반전이 시작한 직후로 선제골이 가능했던 것이 굉장히 컸다. 좋은 흐름에서의 투입이었기 때문에 시합에 들어가기 쉬웠다곤 해도 파페사르가 괜찮았지. 확실히 스타트맨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임대 이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나머지는 위고 요리스도 역시 엄청났다. 무엇보다 좋은 흐름으로 상위권 팀과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전에 하는 걸 보고 토트넘 핫스퍼가 경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후반전에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모리아스 재팬이야. 요즘 내가 경기를 보지 않아서 승률이 높은 것 같으니까 경기를 별로 보지 않는 편이 좋으려나. 후반전 진짜로 재미있게 해줬고 무엇보다 클린시트가 컸다. 파페사르는 진짜 좋으니까 플레이 시간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손흥민의 오랜만에 득점이라니. 손흥민의 활약이 없었다면 토트넘 핫스퍼의 약진 또한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의 자랑이라면서 그 실력을 지켜세웠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부진했던 것은 냉정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 득점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신기록을 수립하고 토트넘 핫스퍼 역대 최다 득점자 2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룬 선수라는 사실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해내면서 지금 당장 은퇴한다 해도 아시아 역대 최고의 공격수로 남을 만한 업적을 이미 달성시켰지만, 정말 이 선수에 대적할 만한 공격수가 아시아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만약 내기를 해야 한다면 최소 50년 안에는 안 나오는 쪽으로 돈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